뭐 그러지 않았나? 매니저들 무슨 노래 자랑해야겠다 그러지 않았었어? 아, 예, 네, 맞아요. 근데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 전참실 매니저들은 노래를 다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매니저 가요제 한번 해요? 한번 하죠. 저는 한 0점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. 오! 이게 제작진에서 오늘 재밌게 놀면서 가져가라고 했던 건데. 오! 와, 대박! 근데 노래자랑 1등! 제일 점수 높은 사람한테 이거. 와! 신호 아니야? 아, 사과 패드! 와, 패드! 이거 완전 센 건데? 진짜. 이거는 뭐야? 대박. 2등이 송이가 진짜 좋아할 만한 거. 와! 방송국 그 명절 특집보다 더 선물 색깔 있어요. 대박! 명품 한우. 와, 진짜 멋있다. 나는 솔직히 이게 나는 마음에 들어. 뭐였는데요? 뭐야? CGD. CGD 영상. CGD가 MBC에서 맛집 올리면 최고지. 이 집 잘한다. CGD 좀 그 주에 특별하게 해주는 거지. 특별하게 아이디어까지 하는 그대로. 아니 이게 CGD만 잘 사용하면 CF 들어올 만한. CGD 위력 아시죠? 아, 그거 CF. 오케이. 아, 시즌이 형 건 좋다. 저는 병재 얼굴 10배를 키워달라고 할까 생각해요. 현무 형까지 가려달라고. 그리고 이는 하얗게 해달라고. 200, 200으로. 내 얼굴 10배 키워서. MBC. 군의 식당 이용권. 와, 나이스. 너무 좋아. 그 대신 이 노래자랑의 MC를 혹시 봐주실 수 있을지 심사 평까지 한 줄 심사평. 내가? 네. 나는 30년 동안 이렇게 단독 혼자서 MC를 한 게 힘이 없는데 여기서 단독 MC를 해주나요? 네, 단독 MC로 데뷔를 하라. 여러분들이 지금 그 현석이 노래 제목 잘 모르시잖아요. 예. 네. 잘합니다. 야, 이거 반칙이야. 진짜. 재밌겠다.